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마취 성분이 있어 통증을 줄이는 금낭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낭화는 양귀빛과 단연생 초본식물로 깊은 산 속에 돌무덤이나 습이 있는 계곡 주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평과 천마산, 설악산 중부 일부 지역에서 자생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 국내가 원산임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며느리치와 며느리주머니, 등모란, 덩굴모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전초를 채취해 말린 것을 끝낭이라 해서 약재로 쓰며 꽃의 관상 가치가 매우 높아 이처럼 짐텃밭이나 화단에 심기도 합니다. 개화 시기는 3, 6월에 심장 모양의 예쁜 꽃이 단홍색으로 피는데 줄기 끝에 열매처럼 주렁주렁 달린 모습이 독특하고 매우 아름답습니다. 금낭화는 맛은 맵고 따뜻한 편으로 미량의 유독 성분이 들어있고 심장과 경락에 작용합니다. 전초에는 프로토핀과 상기나린, 크립토핀, 코프티신 등의 성분이 마취작용을 일으켜 주로 아픈 통증에 많이 적용됩니다. 또한 진정과 소종의 효능이 있어 허리통증이나 무릎관절염, 타박상이나 상처 및 종기를 치료할 때 이용합니다. 그리고 내복하면 피를 잘 고르게 하고 혈관 내에 기름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킬 수가 있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간혹 노인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팔다리가 심하게 붓고 어깨와 뒷목이 뻐근해지면서 두통과 현기증, 어지럼증 증상들이 동반됩니다. 항상 잠을 많이 자도 찌뿌둥하고 몸에서 멍이 잘 들며 몸이 퉁퉁 부어오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금낭화를 사용하면 효능을 보게 됩니다. 양리실험에서 금낭화는 디센트린 성분이 마취작용이 뚜렷했으며 많은 양에서는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온혈 동물에게 피하 주사하면 안티피린보다 두 배나 더 강한 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안티피린은 현재 진통제 및 폐혈제로 통증을 먹게 하고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을 때 열을 내리는 의약품입니다. 특히 금낭화 켈리도닌 성분은 항염증과 암세포를 억제하고 사멸하는 작용이 밝혀져 의약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켈리도닌과 프로토핀 성분은 제약회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성분으로 항암 치료와 마취제로 이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금낭화 뿌리 줄기는 거품 산열 소창독에 효능이 있고 일본에서는 전초를 치질이나 항문 탈항에 사용한다고 전해집니다. 옛 고서에는 풍의 기운을 제거해서 중풍과 위통을 멈추게 해주며 상처의 독을 없애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탁해진 피를 정화해서 썩은 고름이 나는 것을 잘 빼주고 온과 버짐, 파상, 붕민, 무좀 등의 피부병을 곧잘 낫게 해줍니다. 이런 질환에는 잎과 줄기를 짓이겨서 즙을 내어 상처나 피부질환에 발라주면 소독효과가 작용해서 흉을 안지게 하고 진통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초 말린 것을 물에 넣고 어느 정도 달여서 하루 3번 나누어 마시면 위에 통증이 없어지면서 진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금낭화 뿌리를 뽑아 생즙을 내어 술에 타서 마시면 그 효력은 배가 되고 진정제와 각종 통증을 치료하는데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약효가 매우 뛰어나 옛부터 금낭화를 금창의 성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약 뜻은 어느 특정 질환의 효능이 매우 뛰어난 것을 의미하고 효력이 비상한 약을 부를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 밖에 피부와 주름 개선 등의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 현재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혈관과 내부장기를 구성하는 얇은 근육인 평활근의 경련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식용으로는 봄에 어린 잎을 채취해서 살짝 데쳐 찬물에 우려낸 후에 나물 무침을 하거나 된장국을 끓여 먹으면 맛이 천하일미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건조시켜 묵나물로 오랫동안 이용하기도 하지만 소량의 독성이 작용하다 보니 오랫동안 물에 담궈서 독을 완전히 빼낸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약재로 사용할 때는 전초를 봄부터 가을 사이에 채취를 해서 햇볕이나 그늘에 말려서 잘게 썰어 약재로 사용합니다. 보통 말린 약재는 2~5g 정도를 물 700ml에 달여서 하루 2~3회씩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통증이 아주 심할 때는 뿌리를 6에서 12g의 물 1리터를 붓고 달여 마시면 되고 꽃은 따로 채취해서 컵으로 소량씩 달여 먹으면 됩니다. 금낭화는 성질이 따뜻한 편으로 몸에 열증이 많은 사람은 소량으로 사용하거나 복용을 하지 않는 게 좋고 임산부는 먹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몇 종의 알카로이드계 미량의 독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적정량씩 사용해야 합니다. 과다 복용 시에는 현기증과 어지럼증, 설사 구토 증상이 따를 수가 있으니 먼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